이제 조금 더 중요한 이제 455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주택임대차.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래서 우리 민법에 보면 임대차 이런 단원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주택만 강하게,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임차를 얘기합니다. 자, 주택만 강하게 보호를 따로 하겠다. 여기도 특별한 법입니다. 정말 특별한 법은 뭐가 달라도 많이 좀 다른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인 안중에도 없다. 이제 이런 소리 합니다. 불쌍한 사람이 임차인이지. 세 들어 사는 사람이지 세를 주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저기 민법은 임대인을 많이 보호하는 쪽이고요. 근데 여기는 주택임대차는 무조건 임차인만 아주 철저하게 임차인만 보호를 하겠다. 자, 그런 소리가 나중에 이제 저 뒤에 가면은 최단 기간 2년 보장해 줄 거예요. 그리고 1년에 5% 넘지 못하게 규제할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묵시적 갱신이 막 된다는 겁니다. 2년으로 계속 늘어날 거예요. 해가지고 계속 살아. 이런 소리가 이제 법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우리 제목을 쭉 한번 보시면서 이제 무슨 내용이 있나 이것도 정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또 해드리고 할 거니까요. 한번 간단하게 제목만 보면서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법은 첫 번째가 우리 법인인데 회사한테 적용이 되겠냐고 원칙은. 네, 회사한테는 원칙은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왜냐면요. 자, 이 법을 보호해주려면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전입신고. 근데 전입신고는 살아있는 사람만, 요거 자연인 그럴 겁니다. 회사 말고, 회사는 법인 그럽니다. 자, 먼저, 누구한테만 전입신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회사도 전입신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있는 사람만, 뭐 한다고요?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항력이, 이 법을 보호해주기 위한 대항력의 수단이 전입신고다 보니까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나중에 뭐 시험문제 나오고 나중에 회사가 막 임차인 계약기인데 돼요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뭔 보호가 되겠냐고 그건 등기하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법인은 전입신고를 못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법인이 어떻게 전입신고를 하냐고 걔가 13자리 있냐고 주민번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인은 원칙적으로는 적용이 없다. 근데 무조건 적용이 없다 그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법을 만들 때는 법인 자체는 무조건 안 돼. 그랬었는데, 세 개의 법인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거기 다 하면 보이죠. 님버. 나 먼저, 토지주택공사라고 해서 LH. 저기 뭐 도시개발법 할 때도 자꾸 주택공사 이런 거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사. 그 다음에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법에 따른 법인은 중소기업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뭐 한다? 보호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사원한테 방을 얻어준다. 그러면 보호가 된다, 안 된다? 보호된다. 그 법인만큼은 보호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주택공사는 특수한 목적으로 저기 임차, 임대주택, 이런 것들은 임차인한테 해줄 거니까 불쌍한 사람들 보호합시다. 특별한 목적이 있으니까 지방공사까지는. 그리고 특별하게 중소기업은 살려야 되니까 저기 현대 이런 거 말고,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법에 따른 법인은 보호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원칙은 보호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된다 그러면 아예 안 되고요. 먼저 원칙은 안 되고 그리고 예외적으로 법인에게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딱 세 개 말고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법인에게도 예외적으로만 보호가 된다. 세 개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데 외국인은 보호가 안 될 것 같아요. 왜? 외국인이 어떻게 전입신고를 하냐고 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김포공항 인천공항 들어오면서 어디에서 살 거라고 체류지 머무르는 거 머무는 곳을 거기다 신고하고 온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전입신고요 라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개인 또 잘못 알아갖고 외국인 오니까요 당신은 보호 안 돼. 그럼 옆집에 가서 계약 썼습니다. 배울 때 그렇게 배웠니? 그럴 겁니다. 외국인도 보호가 된다고 얼마든지 전입신고 대신해서 체류지 머무르는 곳을 신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체류지 신고 그럽니다. 체류지 신고. 그냥 그거 했냐고 하면은 물어보면 되고 안 했으면 해야 되고 그럼 이제 불법 체류면 아예 안 되겠죠. 그것도 없으니까 그때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호 안 된다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주소지를 바꾸면 머무는 곳을 바꾸면 또 체류지 변경 신고가 있습니다. 우리 전입신고 따로 또 바뀌면 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외국인도 뭐가 된다? 보호가 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뭐 잠시 쓰는 것은 적용이 안 된다. 그것도 엄청 시험 문제 많이 나왔고요. 저거 약간 굵게 써놨네요. 우리 뭐 본격적으로 나중에 진도 나갈 때는 또 거기다 막 별표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57페이지 제일 꼭대기 보시면 정말 이 법은 편면, 한쪽 편만.
강하게 보호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아까 누구라고요? 누가 불쌍해? 그입니다. 이 엄동설안의 길바닥에 나앉을 사람이 누구요? 경매당해갖고 벌금 한 푼도 못 받으면 나중에 뛰어내리고 죽을 일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임찬만 강하게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80년도 넘어오면서 정말 임찬이 경매당해서 그때는 법이 없었으니까요. 한 푼도 못 받고 이 엄동설안의 애들하고 길바닥에 나앉았습니다. 그럼 정말 살 방법이 없으면 정말 아주 집단 자살도 정말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한데 막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법이 등장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하게 됐지 법이 그냥 심심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회적인 배경을 갖고 바로 법이 만들어졌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은 한쪽 편만 정말 어쩐다고요? 강하게 보호를 하겠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드릴 건데 대항력, 대항할 수 있는 힘. 이런 게 정말 우리 법에서는 등기가 아니라 두 가지만 갖추면 여기는 대항력을 발생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1번에 정말 이제 중요한 거 나왔죠. 우리 시험 문제도 이런 것들은 뭐 안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하고 먼저 두 가지를 갖추라는 겁니다. 저기 한자까지 쓰는데 인도. 그러니까 열쇠를 받는 것을 인도. 이렇게 인도 받는다고 하잖아요. 열쇠 받고. 이게 거주나 점유나 다 같은 소리입니다. 열쇠 받고 뭐 하라고요? 살라고. 근데 뭐 하고 살라고? 전입신고하고 살라고. 그 전입신고가 주민등록업계입니다. 저기 서울시의 주민으로 종로구청의 주민으로 등기하라고. 주민센터 가면은 전입신고 하잖아요. 지금도 동사무소 그러면 안 되고 동사무소 용어가 없어졌는데 주민센터. 라고 하면 아예 지금 이제 동사무소라고 하면 안 되고 뭐 행정복지센터라고 이제 뭐 좀 명칭도 약간 또 달라지는 것 같고 아직까지도 그냥 주민센터 생각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대항력 연재라고요.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 이사를 들어와도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 효력 발생할까요? 당일에. 오늘 등기소에다가 등기하면 당일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전입신고는 돈 한 푼 안 들어간다고 좀 서럽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를 왔는데 전입신고를 했는데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이제 황당한 경우가 하필은 뭐 오늘 근저당이 딱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1순위일까요? 근저당. 그러면 근저당이 먼저 다 통으로 털어가고 한 70%가 막 해주고 막 이러니까 은행에서 막 대출을 풀어 뽑잖아요. 그러면 은행만 다 챙겨가고요. 두 번째 같이 들어왔는데도 두 번째라고 한 푼도 못 챙기는 경우가 정말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 누가 썼어? 부동산에서. 우리 부동산에서 책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아무 소리 안 하고 주인은 전세금 왕창 받고 오늘 가서 은행 가서 대출 계약서 써놓고 은행에서는 바로 정말 아주 쏜살같이 가고 바로 등기합니다. 근데 전산에는 안 뜬다는 겁니다. 이러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정말 아주 조심해야 되겠네.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는데 꼭 그런 경우는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아, 이런 식으로 저 다음 날 하다 저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말 0시에서 시간까지도 따집니다. 좀 이따 이제 대항력 발생하는 거 제가 설명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볼 겁니다. 그 다음 이제 2번부터 쭉 해갖고 이제 판례가 정말 우리 판례가 엄청나게 많죠. 저기 옆에 459페이지까지 막 판례가 쭉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대항력이 언제 발생하고 대항력이 있다 없다 이런 게 바로 판례로 왕창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정말 오늘도 전국에 있는 판례가 이런 판례는 몇 개씩 만들어 놨을 겁니다. 아주 수도 없이 많을 건데 그거 추려서 아주 똑같은 거의 판례도 있을 거고 추려서 조금 써놓은 게 바로 저 뒤 13번째까지 쭉 써놨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잘 보셔야 되고요. 근데 나중에 실제 가서 업무하고 계약 썼을 때는 어느 판례가 다 여기 적용될 건지 다 자, 이게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지 저건 적용이 안 될 거요 하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도가 다 있습니다. 정말 다 알아놓으면 좋은데 그게입니다. 그다음 이제 대항력의 한계는 여기 이제 대항력이 없다라고 전입신고를 잘못하거나 왜냐하면 201호에다가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101호 아니면 301호 이러면 전입신고 해봐야 효력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잘못했네. 그것도 우리가 계약서를 잘못 썼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자, 처음에 이제 틀어지는 이유가 반지하 때문에 그걸 101호라고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지하라고 해야 될 건지 그거 한번 틀어지면 전체 집이 모두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아파트는 그런 거 없을 건데 연립이나 다세대 다가구 이런 집들은 정말 반자가 애매하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법에서 배울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분의 이상인 위로 올라오면 그건 지층이라고 해도 되고
근데 2분의 미만이면 그거 지하라고 해야 돼. 이런 것들은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뒤에 463페이지에 최우선 변제 의미 이런 것들은 정말 아주 중요할 수 있는데 우리 최우선 변제가 이 법이 만들어졌던 84년도부터 그때는 아마 돈가치가 지금 저 300이라고 하게 되면 꽤나 지금 한 3천도 넘을지 모를 겁니다. 300만 원이었었고 그 다음에 저 200만 원 아마 나면이 뭐 한 몇십 원도 안 됐을 겁니다. 하여튼 저 84년 우리 젊은 사람들은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막 이럴 겁니다. 84년도부터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늘어납니다. 한번 잘 보실까요? 그리고 여기가 근저당이 언제 설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금액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1억 천 이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심하게 안 물어서 그렇지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3배 그다음에 2배 자 지역에 따라서 300만 원이 돼야 최우선 번제 300을 받고 200을 받고 자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렇게 날짜가 가면은 시간이 가면은 연도가 가면은 이제 늘어나 자, 87년 정도 되더니 얼마 500만 원에 그리고 400으로 한 200씩 늘었네 요 소리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90년 되니까요 이제는 소액하고 최우선 변제 금액이 꼭 10년마다 뭐가 달라졌습니다. 나눴네. 위에는 최우선 변제나 소액이나 똑같았는데 그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서울에서는 2천만 원 이제 40%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이제 아 옆에 이제 700만 원이었었고 그다음에 1,500에 500이었었고 그다음에 자 95년도에는 금액이 또 올랐죠. 이제 3천만 원 이제 여기서부터가 정말 40%였습니다. 1,200 그다음에 기타 적은 2천만 원에 40%니까 800. 그러다가 이제 2001년도 보실까요? 정말 아주 딱 10년마다 뭐가 달라지는데 10년마다 강산이 달라지더니 최우선 변제 금이 달라지네? 맞습니다. 여기는 서울하고 기타 지역 그런 게 아니라 과밀 억제권요. 과밀 억제권요. 인구 바글바글 한다는 과밀 억제권요. 16군데. 자, 뒤에 가면 이제 과밀 억제권이 어딘지 서울부터 인천, 수원, 안양, 부천, 성남 하면서 16군데 나올 겁니다. 자, 세종시, 대전 이런 데는 과밀 억제권역은 안 들어가고 입니다. 4천만 원에 1,600. 그다음에 그 아래 이제 3,500에 여기도 40% 1,400. 그다음에 3천만 원 1,200. 그리고 2008년도는 너무 오랜만에 올렸죠. 저 위에 보면 한 3년, 4년 이랬는데 한 7년 만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2,000, 3,000, 4,000 다음은 5,000인데 5,000을 건너뛰고 6,000으로 올라갔습니다. 6,000.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야, 6천만 원에 근데 여기는 이제 40% 말고 6,000에 2,000. 그리고 이제 천만 원씩 한번 빼가 볼까요? 아래 지역은 5천, 그 다음에 4천, 천만 원씩 뺐죠. 근데 천만 원씩 뺄 때는 꼭 300을 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럼 2천에서 300 빼니까 1,700, 1,700에서 또 300을 빼니까 1,400. 이렇게 알고 정리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입니다. 네, 이제 2010년대일까요? 정말 꼭 10년만 되면 뭐가 달라지죠. 이제 지역이 4개네. 그입니다. 서울이 이렇게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볼까요? 과밀 억제권역. 원래 과밀 억제권역에 수억이, 서울이 들어갔는데, 서울 빼버리니까 15개. 원래 아까 16개인데, 게임다. 그런 식으로 서울만 따로, 게임다. 서울이 특별한 시니까, 쟤는 정말 특별하네. 7,500에, 그 다음에 2,500. 그 다음에 이제 또 천만 원씩 빼갔죠. 6,500, 5,500까지는 천만 원씩 빼면은 300을 빼주세요. 2,500에서 2,200, 또 2,200에서 300 빼주니까 바로 1,900. 그리고 기타 지역은 좀 열악하다고 1,500을 빼버렸습니다. 1,500 뺄 때는 500 빼라 그럽니다. 그럼 아까 1,900에서 500을 빼니까 1,400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 되니까 서울이 2천만 원 더 올라갔네. 9,500. 그 다음에 3,200. 그 다음에 과밀 억제권역은 8천만 원. 근데 8천이면 1,500을 뺐죠. 또 500 빼라. 정말 맞잖아요. 2,700. 그리고 아까 6,000은 저기 2008년도에 과밀 억제권역이 거기 6,000 있었는데 6,000 있잖아요. 그대로 재활용했고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1,500을 뺐죠. 그럼 또 500 빼라. 그러니까 2,000에서 500 빼니까 1,500이다. 지금 좀 아예 몰라도 괜찮고 나중에 또 계속해서 또 알려드리니까 그 다음에 서울 한 번 더 있는데 서울이 이제 1억 됐다. 2016년도에는 그리고 3,400 됐다. 근데 서울하고 이제 제 아래 이제 뒤로 이제 넘어가야 되겠는데 하여튼 기타 지역만 달라졌지 8,000 그대로 6,000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위아래만 달라졌습니다. 무슨 노래도 아니고 위아래만 달라졌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기타 지역 아까 4,500이었는데 5,000. 그러니까 저 꼭대기는 서울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기타 지역만 조금 달라졌어.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1,700. 그리고 이제 현재 금액 보시가 현재. 현재는 서울은 얼마? 1억 1000. 그다음 3,700. 그리고 여기 세종을 한번 잘 볼까요? 세종은 처음에는 저기 기타 지역에 있다가 대전 옆에 광역시로 오더니 이제는 세종시가 대전도 제끼고 두 번째로 왔습니다. 아마 공무원들이 힘쓴 거 조금 뻔히 보여요, 여기입니다. 계속 위로 올라오네. 금액이 많아지네. 고소리 합니다. 1억에 얼마? 3,400. 그러니까 1억이 되면 3,400을 가장 먼저 보장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금액이 너무 적죠. 세종시에서 1억짜리 전세가 있냐?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니까 금액이 현실적으로 너무 적다는 겁니다. 서울은 더 황당해요. 서울에 어떻게 전세가 1억짜리가 어디 있니? 그럴 겁니다. 막 3, 4억 이러는데. 입니다. 물론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러면 전세 금액을 좀, 보증금액을 좀 낮추고 월세로 해라. 입니다. 딱 채무선별제라도 받으려면. 그러니까 이 채무선별제는 국세도 제끼고 가장 먼저, 은행도 제끼고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보장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왜? 안 해주면 뛰어내린다 입니다. 요거라도 받아야 월세라도 살지. 이런 소리 합니다. 정말 가장 먼저 챙겨주니까 의미가 있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최우선변제. 이 금액이 바뀔 때는 꼭 방송에도 나오는지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제 알 건데, 들어보니까 예전에 공부할 때는 저것도 뭔 소리 한대 해갖고 잘 몰랐을 겁니다.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나머지 광역시 아래 6천에 2천, 6천 2천 그대로 있네. 5천에 1,700도 그대로 있네. 위에 두 개만 달라졌네. 서울하고 그다음에 과밀만 이런 식으로 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옆으로 한번 와볼까. 이제 465페이지에서는 확정일자. 근데 최우선 변제가 받기가 어려우니까 확정일자까지 받아놔야. 그래야 대학력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받아놔야 우선변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력만 갖추면 최우선변제 효력이 있는데 확정일자는 우선변제. 근데 우선변제는 후순위한테만 우선하니까요. 줄을 서십시오. 그럽니다. 줄을 서십시오. 저기 여기서는 이면식 씨가 좋아하는 줄을 서십시오. 줄 서서 받아야 됩니다. 그럼 1순위 받고 그다음에 돈이 남으면 2순위 받고 한 3순위 가다 보면 돈 없어 하면서 너는 배당 없어 이제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일부만 받아 이럴 겁니다. 정말 줄을 서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아까 최우선변제는 다 제끼고 가장 먼저 됩니다. 은행도 제끼고 국세도 제끼고 세금까지도 제껴버립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다고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이제 넘겨보시면 그 다음 이제 또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나머지 확정일자 뭐 날인 확정일자는 언제 누가 어떻게 받게 이런 것들이 가끔씩은 시험 문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또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실무 때도 이제 가서 사무소에서 임대차 계약 썼을 때도 얼른 가서 확정일자 받으세요라고 내가 받아준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아까 깜빡해서 잊어버리면 나중에 보호 안 된다고 우리한테 책임 묻습니다. 그리고 애들을 시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600원은 가지고 가야 됩니다. 600원. 그 600원은 계속 안 오릅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받으니까 애라도 시켜서 얼른 가세요. 계약서만 들고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일자 받아놔야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468표에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이제 여기 이제 주택임대차 규정인데 최단 기간. 그러니까 이 법에서는 가장 짧은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계약서 1년 써도 2년 보장해준다. 정말 이런 건 아주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나오죠. 어떻게 계약서에 기간도 없네.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은 2년 미만. 그럼 1년으로 계약을 해도 몇 년 보장된다고요? 2년. 최단 기간 2년을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막 늘리려고 지금 국회에서도 많이 의논은 하는데 하다 2년 동안 보전을 해줄 거예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2년이 이제 2년도 못 살고 나가라고 하면 욕해라. 주인 보고 욕해라. 욕을 어떻게 한대요? 2년 하면서 2년 전년하고 살아라. 자 그러면 조금 머리에 속에 기억날 겁니다. 정말 주인 보고 욕하고 살아라. 2년도 못 살고 나가라고 하면 욕해라. 이런 소리입니다. 근데 만약에 월세가 있는데 밀렸네. 주택이면 두 번. 나가. 그럼 정말 나가야 됩니다. 아, 지도리도 안 하는데 월세 안 내고 사는 것들을 보호를 해주겠냐고. 그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월세가 있으면 깜빡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 날 내도 연체 한 번. 내도 연체 횟수에 들어갑니다. 두 번이면 쫓겨나. 우리 세입자가 요것도 먹고 2년 전년하고 내보내버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 주인한테 잘하는 사람은 욕하고 그 다음에 차임이나 밀려갖고 두 번 밀려갖고 나가 그러면 2년 전년하고 요것도 먹고 나갈 겁니다. 이러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주인 정말 깜빡하면은, 예, 그러니까 나중에 나가 통보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깜빡 안고 나중에 만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나가 소리를 안 하면 자동갱신이 된다는 겁니다. 또 2년 늘어나. 그 최단계 2년에 다시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욕하고 살아라, 세입자야.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됐건 앞에 기간이 됐건 간에 월세를 두 번 밀렸다 그러면 이 2년 보도 안 해줍니다. 묵시적 갱신도 보고 안 해줘. 정말 철저하게 월세는 내고 살아야지 라고 니 할 도리는 해야지 법에서는 보호 안 해줄 거요. 이런 소리합니다. 그 다음 이제 469페이지 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묵시적 갱신. 그 다음 이제 근데 우리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그랬죠. 근데 임차인은 꼭 2년을 살아야 되냐고. 회사일 때문에 나갈 일이 생겼다. 그러면 나간다고 통보하면 3개월 만에 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주 임차인 신났죠. 그만한 집이 없으면 2년을 살든지 아니면 옆집 보니까 더 싼 집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가겠다. 그럼 또 보호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아주 임차인만 골라먹는 재미가 있어갖고 아주 신날 겁니다. 그러니까 2년이나 3개월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유리한 쪽을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주 임차인만 강하게 보호한다는 편면적인 강행 규정 그 소리가 나왔잖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보실까요? 월세 마음대로 못 올려. 해갖고 증감 청구, 하여튼 증액 청구인데 증액은 동그라미 2번에 나오죠. 얼마라고요? 그 20분의 1이 5%입니다. 5%. 이것만 올릴 수가 있고요. 5%를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은 약간 어렵습니다. 자, 보증금에서 월세로 바꿀 때 함부로 바꿀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보증금에서 차임으로 전환. 용어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보증금 빼주고 나서 월세로 바꿀 때는 함부로 바꿀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법에다 딱 정해놨어.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1번은 이제 그 하단에 증감 청구는 가능한데 마음대로 증액할 수는 없다. 한번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그럼 이제 거기 나올 겁니다. 요거 이제 나중에 또 계산하고 그럴 건데, 자, 먼저 그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그 가로에 나오죠. 연 10% 안에서만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거 읊어보실까요? 자, 기준금리에다가, 여러분 기준금리가 자꾸 바뀝니다. 옛날 한 2.5부터 출발하다가 점점 내려오다가 한 번은 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더니 지금은 또 내려왔네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기준금리에다가 얼마? 3.5%를 더한. 근데 금액 중에서 어쩐다고요? 낮은 금액. 높은 금액이 아니라 낮은 금액을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여튼 여기까지 이제 보실 건데, 이제 내용이 조금 어려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말로만 하게 되면 상당히 좀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요거 이제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되고, 그리고 하여튼 배우건 안 배우건 나중에 실무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정말 주택임대차만큼은 철저하게 우리 애들 방도 얻어주잖아요. 우리 가족이 어디 방 얻는다고 하면은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보호 안 된다. 조심해라. 이런 것도 알아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근저당이 그놈이 나중에 빗자루라서 다 쓸어버리면 조용이다. 아예 그냥 다 쓸어버리니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청소 깨끗하게 해놓고 지도 같이 없어집니다. 이러니까 보호가 안 되니까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개사무소에서 그걸 계약서를 잘못 쓰면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455. 근데 뭐 거기는 너무 이제 제가 이제 겁을 주는 것 같긴 한데, 자, 실무에서는 그런 일이 많지 않는데, 근데 정말 하필이면 그 집이 경매 나갔는데 안전하다 그래가지고 잘못 설명하면 네가 안전하다고 했잖아 라고 해서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라고 해서 임대차가 민법에 있는데 주택에 대해서는, 그리고 좀 더 이제 상가도 배우긴 할 건데 주택에서는 강하게 보호를 할 거예요. 정말 80년대 넘으면서 경제가 아주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뭐 수출 뭐 몇 불 하면서 그런 거 많이 방송에도 나왔었을 겁니다. 애들은 모를 거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재정에서 임차인 보호를 해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대로 놔두면 임차인 다 죽었다 해갖고 임차인을 강하게, 근데 임차인만, 그러니까 임차인만 그랬으니까 편면이라는 겁니다. 한쪽 편만, 그죠? 양쪽이 아니라기입니다. 우리가 뭐 편무계약, 쌍무계약 이런 것도 민법에서 배우실 겁니다. 한쪽 편만 강하게 보호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임대인 취인은 아예 안중에 돕다기입니다. 임차인 한 사람만 보호를 강하게 할 거요. 고수리합니다. 근데 첫 번째, 대항력인데, 우리 대항력에서는 등기를 안 해줘요. 원래 이제 여기 등기를 해야 바로, 네, 대항력이 있는데, 등기를 정말 주인이 안 해준다는 겁니다. 왜 안 해주겠어요? 등기부 더럽히는데, 그리고 대출 받으려고 하면, 그럼 이제 등기 때문에 안 해주는데, 자, 이러니까, 아니면 적게 주는데, 그러니까 등기를 안 해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등기 안 해도 좋아. 이렇게 안 해도 좋은데, 그러면 두 가지만 이렇게 가출하는 겁니다. 등기 안 해도 된다. 두 가지. 자, 두 가지가 이제 좀 이따가도 하나 쓸 건데, 열쇠 바꿔 살아라. 인도와. 요 인도하고. 근데 동시라는 겁니다. 인도와. 그리고 오지. 또는이 아니요. 그리고 뭐라고요?
산다고 전입신고에 요 전입신고. 근데 요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입니다. 자, 여기 서울시의 주민이라고 대전의 주민이라고 주민등록을 해야 그래야. 그럼 여기도 이제 날짜가 나오고 그럴 거니까 거기 산다고라고 하는 게 뭐 이게 돈이 들어가냐고 주인한테 등기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 받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가서 전입신고 할게요. 그런 소리를 하지 말고 그냥 전입신고는 알아서 해. 게입니다. 그리고 사는 곳에다가 전입신고 안 하게 되면요. 많지는 않지만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얻어맞습니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2주 이내에. 네, 그런 거 뭐 따지지는 않습니다. 뭐 언제 이사 왔는지 주민센터에 공무원이 가서 조사합니까? 안 하니까 제대로 그냥 이사 와서 신고하겠지 하니까. 그리고 안 하면은 보고 안 되니까 그냥 당일에 이사 온 걸로 알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자, 먼저 대항력은 꼭 이렇게 두 개인데 열쇠 받고 인도, 이렇게 인도. 그러니까 인도가 이제 자, 열쇠를 받았다. 그러면 이게 이제 거주. 우리 가장 편한 문장이 거주입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점유. 근데 우리 경매 쪽에서는 이게 이제 민법에도 나올 건데 점유권, 그러니까 점유한다. 그러니까 요 소리를 오려 자, 민법에서는 또 이제 점유라고 하니까 경매 물건에서는 점유 이렇게 나옵니다. 점유 시기, 거주한 시기, 그러니까 이사 온 시기. 이사 와서 열쇠를 받고, 열쇠 받고가 인도인데 집을 인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거주한다, 산다, 점유한다 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점유권에서 저기 민법에서 배울 건데 요 점유는 사실상 지배한다. 이사 와서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사실상 지배한다. 하여튼 불법 적법을 안 따지고 점유는 그대로 보래. 요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열쇠 받고 그리고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전입신고를 해야. 전입신고라는 소리가 주민등록이다 입니다. 주민등록이다. 근데 꼭 정말 조심하실 게 주민등록인데 오늘 이사 왔네. 그리고 가서 전입신고 주민센터 가서 잽싸게 했네. 그래도 효력이 언제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따지면 상당히 골치 아픈 게 하필이면 당일에 효력 발생하면 좋은데 언제라고요? 다음날. 그리고 또 다음날에다가 0시까지도 따집니다. 0시까지 따져서 그리고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항력이라는 게 나 전세금 5천만 원 있다, 1억 있다 라고 그 누구한테도 대항할 수 있다고. 그럼 집을 새로 샀네? 내 돈 내놔 라고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당일에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전세권이나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나 이놈들은 돈 많이 주고 등기를 하다 보니까 이쁘다고 당일 효력을 발생시켜주는데 이건 돈 안 들어간다고 이렇게 서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같이 들어오면 누가 빨러? 이렇게 됩니다. 동순이가 아니요. 누구요? 근저당이 빨러. 근데 그놈 근저당이 빗자루가 되면서 다 쓸어버립니다. 아랫놈들은. 받거나 못 받거나 깨끗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계약서를 우리가 쓸 건데 잘못 쓰면은 책임진다고 조심하라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제 자, 세 번째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게. 그러면 대항력이 있다 없다. 요거 정말 좀 조심하실게. 대항력이 있다 없다. OX로 한번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첫 번째 우리 101호에 요건 정말 한번 잘 보셔야 되고요. 아마 본 수업 때는 많이 설명 못 드릴 수도 있는데 요런 것들은 우리 실무에서 정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딱 네 가지 경우만 딱 따져보게 되면 나중에 어느 경우나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값 보실까요? 자, 2019년 보실까요? 2019년 자, 좀 이따가 이제 안 쓰긴 할 건데 12월 오늘입니다. 19일이라고 해서 이제 갑이 이제 이사를 왔다는 겁니다. 저기 서울시 종로구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자마자 잽싸게 전입신고하고 그다음에 열쇠 받았다 인도 거주라고 해도 상관없고 그리고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 우리 확정일자 이제 안 받아보신 분들은 확정일자가 또 뭐래요 막 이러시는데 우리 중개사무소에서 이렇게 이제 자 임대차 계약서를 그걸 딱 써주잖아요. 임대차 계약서 저 위에 보면 소재지는 어디고 서울시 종로구 몇 번지이고 뭐 명륜동이고 하면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해갖고 총금액이 얼마고 그 다음에 뭐 월세 내는 날 있으면 지급일자 언제고 막 이런 거 막 쓸 겁니다. 저 밑에다가 이제 임대는 누구고 임차인은 누구고 그리고 중개사무소가 있으면은 개업공인주사 누구다 홍길동 이몽룡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여기는 뭐 사인해도 괜찮은데 우리 개업공사는 도장 등록한 도장으로 반드시 날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업무정지 받을 거예요 라고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은 주민센터에서 전산에다 막 입력할 겁니다. 그게 이제 저기 건강보험료 내라고 공단으로 들어갑니다. 걔네들이 괜히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저기 날짜가 있을 건데요. 날짜가 하면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오늘 가면 한 뒷면 정도 보통 많이 쓸 건데 여기다 이제 2019년
2019년 오늘 12월 19일 해갖고 이거 확정된 날짜를 받는 거 요걸 바로 뭐라 한다고요? 이게 확정일자라고. 그럼 나중에 줄을 서십시오. 그러면 이게 확정일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날짜 갖고 줄을 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날짜를 확정했다. 이걸 확정일자 이릅니다.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 일단 뭐 나는 그런 거 안 받아봐서 모르겠어요. 그냥 뭐 전세 안 살아봤어요.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요거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설명 안 했다고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5천만 원, 1억, 몇 억도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요거라도 있어야 줄을 서지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저 확정일자도 대학력이 없으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진짜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확정자 받아놨네요. 그러면 여기 한 1억 걸까? 1억입니다. 그리고 거기 그냥 낙찰금액도 한 1억 정도 될 건데, 근데 하필이면 이제 잘 보실까요? 감 말고 여기 이제 갑자기 국민은행이 이렇게 은행이 똑같이 요 똑같은 날짜에 국민은행도 하필이면 같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또 1억으로. 그럼 이제 국민은행에서 나도 돈을 받아야지 하면서 이제 군주당을 설정했을 건데 또 여기도 채권 채우액이 한 1억 가깝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하필이면 이 집이 경매에 나갔다는 겁니다. 저기 101호가 경매로 나갔다는 겁니다. 경매로 나갔을 때 누가 먼저 배당을 받을까요? 그리고 갑은 대항력이라도 있으면 새로운 주인 낙찰자한테 1억 주세요라고 그냥 돈 내놓으라고 대항을 할 수 있는지 그입니다.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중개사무소에 쳐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보고 된다고 했잖아 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갑이 뭐 뛰어내릴 것 같아요. 너 딱 기다려 쳐들어갈 거예요. 우리 사무소 폐업을 해도 쳐들어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102호 보실까요? 이제 102호에 누가요? 여기 이제 을, 을입니다. 근데 을은 어제 들어왔습니다. 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난 이제 연도를 빼버렸고 2018년 우리 어제 바로 을이 바로 2016 하루 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럼 날짜가 같으니까 아까 시간까지 따진다고 했는데 동순이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입신고 했네요. 그 다음에 거주 아까 점유는 한번 써봤으니까 거주하고 있네요. 점유하고 있네요. 요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간 김에 거의 대부분 전입신고 한 김에 저 확정일자까지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아놨다는 겁니다. 여기도 1억이요. 게임입니다. 근데 낙찰대금이 딱 1억 나오면 누구한테 먼저 배당 되겠냐? 그 소리입니다. 이제 여기 날짜를 보실까요? 네, 오늘 보입니다. 그럼 이제 12월 19일, 그 다음 날인데 19일에 또 여기도 갑자기 없었던, 바로 어제는 없었는데 국민은행이 오늘 또 들어왔다는 겁니다. 국민은행 그럼 이제 근저당. 근저당 효력이 당일이다. 그입니다. 얘는 다음 날이다. 꼭 보셔야 됩니다. 근저당 1억이 또 이렇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이 집도 경매에 나갔네. 제가 배당을 어떻게 받을까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번으로 가볼까요? 3번. 3번인데, 그럼 여기는 103호에 누가 병이 그입니다. 근데 병은 아주 독특하다는 겁니다. 처음에 전입신고는 했는데 확정일자가 근저당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여기 이제 12월 한 15일 정도에 우리 병이 먼저 한참 전에 먼저 들어왔다는 겁니다. 오늘 가서 확정일자 받을 건데 기억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병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우리 병이 전입신고 했고 전입신고 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점유라고 써볼까요? 다 같은 소리니까 점유하고 있다. 열쇠 받고 살고 있다. 거주나 똑같은 말이다. 근데 경매에서는 점유를 많이 쓴다. 법률적으로 표현하니까. 입니다. 근데 여기는 확정일자는 아직 안 받았다는 겁니다. 딱 이렇게까지만 꼭 까먹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보니까요 어제 갑자기 그입니다. 요 근저당 잘 보셔야 됩니다. 바로 12월 바로 18일 정도에 이제 여기도 저기 국민은행에서 또 갑자기 전입신고 할 때는 없었는데 아주 샌드위치처럼 딱 끼었습니다. 여기서 국민은행에서 근저당을 또 설정했는데 여기도 1억이요. 근데 낙찰대금 1억이라는 겁니다. 낙찰대금이. 그러면 누구한테 배당될까요? 요 낙찰금액 1억이라고요. 근데 하필이면 이제 오늘 가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거 볼까요? 자, 12월 19일 누가요? 병이 깜빡했나 봐요. 하필이면 게입니다. 그러면 이게 중나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 1억. 좀 아까 다 1억이라고 했습니다. 1억이라고 했을 때 요거를 어떻게 배당받을까요? 기억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딱 하나만 이제 보면 이제 더 이상 안 봐도 될 정도인데, 그럼 네 번째가 이제, 그럼 104호는 볼까요? 여기 이제 정이라고 하는데, 자, 이분은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놨습니다. 확정일자를. 자, 그 경우 말고는 거의 없을 겁니다. 자, 15일에 이제 먼저 볼까요? 우리 병이. 여기서 이제 정이네요.
정이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놨다는 겁니다. 이사도 안 왔는데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놓고 자 그럼 이제 여기 1억 도장 꽝 찍혀져 있을 겁니다. 그럼 얘는 다음 날인가? 게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12월 그다음에 19일 그다음에 이제 갑자기 없었던 국민은행이 K은행 국민은행 쪽에서 여기도 근저당이 또 설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근저당 얼마 그다음에 1억 그리고 아직 안 이제 내일 겁니다. 12월 언제 20일 여기도 이제 갑자기 누가요? 이제 여기 정이 이제 이사로 오네요. 내일 이사 와요. 게임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입신고하고 이렇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는 이미 먼저 받아놨다. 그러면 얘가 먼저 배당받나? 게임입니다. 그다음 전입신고 해놓고 거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집이 지금 다 경매 나갔다. 낙찰대금은 다 1억이다. 라고 했을 때 요거 좀 아주 신중하게 한번 잘 보실까요? 그리고 우리 학교 가신 분들도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신 경우가 정말 많고요. 근데 합격은 가능해요. 근데 이거 실무 가서 당장 계약서 쓸 건데 이런 거 위험한 부분을 모르면 정말 큰일 난다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정말 꼭 신경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용하고 실무용은 좀 다를 수가 있을 거니까요. 정말 실무 쪽에서는 따로 배워볼 만한 것도 정말 충분하게 있고 신경을 좀 써야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도 그거 이제 비슷하게 해가지고 케이스도 요즘은 잘 만들어서 내긴 내는데 시험 문제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조금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번 갑부터 먼저 볼까요? 갑 같은 날 들어왔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12월 19일이라고 씁니다. 자 12월 19일 다 은행하고 그죠? 둘이 손잡고 나란히 같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다고요? 전입신고 해도 당일 아니요. 언제라고요? 다음 날 날짜가 달라진다고요? 그럼 언제라고요? 12월 20일. 20일. 그럼 줄 서봐 하면 누가 먼저 줄을 설 거냐고. 그러니까 여기 20일 효력이 발생하면서 언제라고요? 날짜가 다음날로 달라지면서 시간도 0시로부터 새로운 장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 뭐라고 했다고요? 낙찰대금 1억이다. 그러면 여기 1억이 먼저 배당받을까요? 여기 1억이 배당받을까요? 동순이라고 5천 5천 이렇게 배당받을까요? 그입니다. 누가 먼저 배당된다고요? 은행이. 은행이. 그러면 이 계약서를 누가 썼어? 우리 부동산에서 이제 쳐들어올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설명했으면 괜찮았을 건데 그리고 웬만한 집들은 다 대출이 있으니까요. 네가 고르라고 해서 들어가면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왜 그걸 숨기고 그리고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1억이면 한 50만 원밖에 그죠? 또 그리고 이제 전세 같으면 또 요일도 다르게 할 건데 얼마 받지도 못해요. 그입니다. 문제가 커진다는 겁니다. 조심하시라고. 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여기는 근저당은 그대로 효력 발생하니까 19일 이게 1순위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1순위 아래쪽에 확정일자가 오면서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 1억 주세요. 저기 낙찰자한테 1억 주세요. 손바닥 뒤지거든 맞습니다. 이건 이제 대항력이 있다 없다. 갑은 정말 큰일 났다.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대항력이 이건 없다는 겁니다. 대항력 없다. 없다. 그러면 이사비용 200만 원 받고 그거라도 안 받고 나면 은 나중에 더 크게 문제가 될 겁니다. 아예 짐을 다 싸다가 저 이삿짐센터 집어넣어버립니다. 동상계문 신청하면 그 짐까지도 조용히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항력이 없다. 정말 이렇게 위험한 집을 간다는 겁니다. 이게 내 아들이 될 수도 있다고. 내 친척이 될 수가 있다고. 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게임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대학력 없어가고 한 푼도 못 받으면 친구가 괜히 또 하루만 딱 집에 와서 살자 그런데 저것이 안 나가요. 정말 이 엄동산에 내보낼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밥만 충대고 있고 아주 난리가 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우리가 이제 편하게 안내를 해줘야 걔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고 우리한테 귀찮게 안 하니까 정말 이런 경우도 우리 아들이 쫓겨 나온다고 엄동산에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 합니다. 대출까지 받아서 전세금 넣었더니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 두 번째 볼까요? 하루 전에 들어왔네. 하루 전에. 그러면 19일 날짜는 똑같습니다. 19일 19일. 그럼 정말 여기다 동순이. 동순이면 5천 5천. 안본배당이냐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까 뭐도 따진다고요? 시간도 따집니다. 이건 정말 아주 재밌는 부분이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몇 시라고요? 0시. 시간도 따진다고 했잖아요. 다음날은 맞는데 다음날은 맞는데 0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로 보실까요? 근저당. 근저당이면 등기, 등기는 저기 등기소는 공공기관 다 똑같습니다. 몇 시에 문을 열까요? 게임입니다. 9시. 지가 아무리 빨라도 근데 시간은 안 따집니다. 그냥 9시라고 봐요. 그러면 누가 빠를까요? 용씨가. 용씨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누가 아까도 이제 1억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1억을 받을까요? 을이. 1억을.
그리고 뭐 1억 다 받았네. 그럼 낙찰자 오면은 계약서 쓰자고 얘는 기다리고 있네. 이제 버선발로 막 뛰어나옵니다. 문제없고. 그리고 경매로 우리가 낙찰받기도 할 건데 경매로 낙찰받을 때 이사비용도 필요 없다고. 이게 아주 신났다고. 다 받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1순위가 누구라고요? 우리. 자, 그리고 1억을 다 배당받고. 근데 만약에 우리 배당력을 아예 안 하면 통으로 낙찰자가 1억을 떠안습니다. 이거 대항력이 있는 거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괜히 또 배당을 못 받으니까 혼자 소설 씁니다. 배당을 못 받으니까 배당력 안 했나 봐. 아니요. 낙찰자 오면 그냥 이렇게 편한 집이 없으니까 옆에는 전세가 막 1억 5천이래. 나 1억짜리 갖고 계속 살 거니까 5%만 올려주고 살 거니까 나 낙찰자 기다리고 있어. 이런 경우 발생하니까 떨어질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1억 떨어질 때까지 이걸 전세 안고 산다고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뭐갭 투자도 아니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병 보실까요? 병. 병은 정말 병이 나을까요? 아니면 얘는 멀쩡할까요? 얘가 아주 이상하다는 게 샌드위치처럼 은행 뒤에 확정일자가 있고. 근데 전입신고는 또 먼저 해놨고. 이러니까 정말 아주 골치 아프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요분도 처음에 주민센터 갈 때는 하필이면 확정일자를 그때 받아야 되는데 임대차가 그것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은행이 들어오니까 겁나갖고 그 후에 뭐 이건 뭐한달 후도 막될수 있을 건데 그 후에 확정일자를 받아놨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분석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경매물건 나왔을 때도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려우니까 초보들은 아예 입찰을 못 하고요. 경쟁자가 많이 줍니다. 그러면 낙찰도 편하게 받고 높게 안 써도 된다는 겁니다. 저그 초보들이 그냥 확 지르지 절대 안 지릅니다. 고수들은 그입니다. 막 10만 원은 저 먼저 써갖고 뒤에서 막 박수 쳐주고 그럽니다. 아,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실까요? 낙찰 대금이 1억이다 그입니다. 이게 아주 애매합니다. 자, 먼저 1억을 은행이 먼저 받을까요? 확정일자가 늦었잖아요, 그입니다. 이미 대항력이 있지만 줄을 서십시오. 그러면 누가 먼저 줄을 섰을까요? 은행은 당일의 회로 발생합니다. 그뭐 은행이. 근데 그럼 여기는 1순위로 이렇게 배당받을 건데 1순위 배당은 누가 먼저 배당받을까요? 은행이. 자, 은행. 저 근저당액입니다. 은행 1억. 근데 여기서는 우리 병이 요 1억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못 받는 게 아니라 근데 뭐는 있다고요? 대항력은 있어요. 자, 이미 16일 0시부터 대항력이라는 게 발생했다. 저 대항력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대항력. 그러면 이 대항력을 1억 못 받았다고 통으로 못 받았네. 은행이 먼저 챙겨갔으니까 1억을 누구에게 청구할까요? 낙찰자한테. 그럼 이런 경우는 우리 부동산에서 계약서 썼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갑자기 대항력 1억이 있다는 겁니다. 1억이. 그러니까 나중에 요거 집값이 한 1억 정도 됐는데 한 7천만 원 낙찰받았다고 좋아라고 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1억을 떠안는다니까요. 1억을. 이건 아주 큰 손이 날 일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제가 보증금 1천만 원 날리고 그냥 낙찰 안 받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권리 분석 잘못해놓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우리 저런 거 배우는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긴 대항력 있습니다. 대항력. 이게 안 뛰어내려요. 그리고 부동산도 신경 쓸거 없어. 대항력 있으니까 낙찰자한테 1억 받고 나가라. 라고 해서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자, 줄을 섰는데 줄은 늦어서 은행이 먼저 배당 받았지만 대항력이 있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정 보실까요? 정을 보실까요?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놓긴 했다는 겁니다. 줄을 서십시오. 그럼 여기다가 요 대항력도 없는데 뭐 16일 0시 이렇게 쓰실 겁니까? 아주 소설을 써라 혼자. 입니다. 근데 확정일자만 받아놨을 때는 무슨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냐면 확정일자는 대항력이 전제가 안 되면 두 가지가 전제가 안 되면 요두 가지가 전제가 안 되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이거 따지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효력이 없다고요. 그래서 확정일자 받은 날짜 15일하고도 달려놓고 16일 0시하고도 달려놓고 아무 효력이 없고. 자, 그러면 이사 들어와야 돼. 전입신고 해야 돼. 그것도 이날이 아니요. 언제라고요? 또 21일 꼭 날짜 바뀌라고 하니까요. 그래, 얼마라고요? 0시에 효력 발생하고 확정일자까지도 요 날짜입니다. 줄을 서십시오. 그러면 어디로 섰을까요? 은행 다음에. 그럼 낙찰대금 1억입니다. 자, 1억이면은 누가 먼저 배당받았을까요? 은행. 다 털어가고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이게 대항력 주장한다고 낙찰자한테 돈 주세요. 확정일자가 돈 주세요. 얻어 맞으려고 입니다. 300만 원줄 테니까 이사비용 받고 나가. 안 그럼 명도할 거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순위 배당, 대항력도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계약서 잘못 쓰면 부동산에 쳐들어온다고요. 바로 이제 여기는 은행.
은행 1억 받습니다. 근데 1억인데 1억에 대항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정인 1억 주세요. 누구한테 대항력을 주장해? 그입니다. 대항력이 없는데 이거 대항력 자체도 없어갖고 이건 아예 팔자라니 그냥 뛰어내리면 뛰어내려 어쩔 수 없습니다. 진짜로. 이런 경우는 대항력이 아예 없어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거 아주 소름 돋는 얘기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나머지 판례는 정말 너무 많이 어려우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확정일자 간단하게 아까 얘기를 해드렸는데, 확정일자. 자, 이런 식으로 최우선배제 받기가 많이 어렵고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요 임대차 계약서 쭉 써가지고, 그리고 이건 문방구에서 써도 괜찮습니다. 다 써가지고, 그 다음 주민센터 오면 여기서 날짜 꽝 찍어줄 거예요. 해갖고 이제 2019년. 온 날짜 12월 19일로 확정된 날짜를 받았다. 그러니까 요거 받았다. 요거 가지고 줄을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최우선 번째는 아주 다 제끼고 가장 먼저 배당을 받는데 확정일자는 후순위에게만 이거 잘 보시면 날짜가 있는데 후순위에게만 뭐한다고요? 우선 후순위 권리자에게 우선한다고 해야지. 그냥 무조건 우선 그러니까 선순위도 우선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짜가 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후순위 권리자에게만 우선 변제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여기서부터도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자, 주택임대차 주요 규정이라고 해서 이제 자, 먼저 첫 번째는 이 법에는 임차인 강하게 보호해야 된다. 자, 2년도 못 살고 나가라 하면 너무하잖아. 그입니다. 이사비용이 얼만데? 그입니다. 최단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아까 봤습니다. 하필이면 계약서다가 계약서 1년 이렇게 써놨다는 겁니다. 1년 썼어도 얼마를 보여준다고요? 2년 미만이면 이거 2년 미만잖아요. 얼마라고요? 2년. 자, 이런 식으로 합의는 이렇게 봤어도 그 합의가 우선하지 않습니다. 합의를 이렇게 봤어도 이 법에서 따로 보여준다니까 최단 규정 2년. 최단 규정에 따라서 2년 보장해주겠다는 겁니다. 2년도 못 살고 나가라. 그러면 주인 보고 욕해라. 고소리입니다. 2년. 그리고 이제 조심하실 게 우리 세입자는 꼭 2년을 또 살아야 되냐고. 회사 일 때문에 그럼 1년 살고 나가면 안 되나?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약속을 지켜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법에서 보호를 하니까 법대로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고 그리고 그만한 집이 없으면 살고 그입니다. 맘 바뀌어도 살고 그리고 계약서 어차피 1년 써놨으니까 1년인데 1년 이렇게 주장해서 뭐한다? 1년 만에 나간다. 이것도 된다는 겁니다.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고. 옆집 보니까 더 싼 집 있으면 그 집에 가서 살라고.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이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이 그럼 만약에 계약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계약을 2년으로 했는데 근데 이거 자꾸 선생이 막 그랬다고 하는데 어느 선생이 그랬는지 몰라도 본인이 주무시지 않았을까 계약을 2년으로 계약 써놨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간다고 세입자가 얘기를 하는데 1년 이렇게 1년 만에 나간다고 한다는 겁니다.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자꾸 이게 된다고 여기 된다고 했다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합의를 1년으로 봤으니까 이걸 지켜주고 나가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건 합의를 뭘로 봤냐고 합의를 2년으로 여기 요거도 먹고 싶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합의를 2년으로 봤다는 겁니다. 아까는 1년으로 봤으니까 그 합의 본 걸 지켜주면서 나가면 아무 문제 없고 어차피 1년을 약속했으니까 임차인은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는 합의를 2년 봤으면 약속을 지키라고 했지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약속은 뭐 깨라고 했지만 그거는 우스갯소리고 법은 어쩌라고요? 지키라고 자 그러면 1년 만에 나간다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자꾸 된다고 하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막 선생이 그랬다고 그러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아주 선생에다 뭔 짓 하시려고 군소리 하신대요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런 소리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근데 또 갑자기 세입자 유리하니까요. 이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뭔 유리? 약속을 안 지키는데 그입니다. 아마 만약에 이렇게 1년 만에 나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임대인의 동의. 이것도 동의도 안 받고 막 둘이 계약서 쓰고 술이 서로 열심히 계약서 쓰시니 그 새로 들어온다는 임차인도 황당한 사람입니다. 주인한테 동의도 안 받고 그러니까 주인의 뭐를 받고요? 동의 이렇게 싹싹 필요하고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새로운 그럼 이제 중개부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새로운 뭘요? 새로운 임차인을 뭐 해놓고? 구해놓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중개수수료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중개 뭐라고요? 중개보수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잘못 생각하시면은, 그러면 1년 만에 나가니까, 만약에 중개보수가 50만 원이면 뭐 25만 원. 1년 만에 나가니까 25만 원만 낼까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전부 다 내야 돼. 이것도 정말 싹싹 빌어갖고, 근데 만약에 못 나가 그러면 2년 채워갖고 월세 받으러, 보증금 받으러 와야 돼요. 월세, 가게 다 빼도, 아니면 아예 집에서 전세를 다 빼갖고, 짐 다 빼갖고 남아도 월세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월세 다 내야 된다. 월세가 50이다. 중개보수 차라리 다 물어주고 나오는 게 유리하지. 보증금도 당연히 바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 살지도 않는 집에다가 월세까지 낸다고 하면 이게 아주 황당한 일이 생길 겁니다. 중개보수 다 부담, 다 부담, 다 부담 해놓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판례는 3개월 이내면 딱 나간다는 시점이 3개월 이내가 되면은 그때는 주인이 낸다고 합니다. 왜? 다 끝나갈 즈음에 나왔으니까 그겁니다. 근데 3개월 전이면 무조건 임차인이 다 내야 돼. 라고 해서, 자,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한번 꼭 정리해 드릴 겁니다. 하다 이런 식으로 정말 이렇게 아주 어렵게 나간다는 겁니다. 하다 철저하게 계약서에 1년이라고 썼어도 2년이다. 2년 보장해 주겠다. 근데 2년 계약서를 써서 약속했으면 2년 지켜라. 안 지키면은 그때는 세입자 네가 요거도 먹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1년을 그대로 지켜주면서 저 나갈게요. 그건 걸어가라고. 회사 때문에 옆집이 더 싼 집 있으면 나가시라고 보호해 줄 테니까.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묵시적. 우리가 이제 묵시적 갱신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묵시적인 갱신. 아무 소리 안 하면 갱신된다. 그리고 요걸 제가 밖에서는 저기 자동 갱신이라고 하는데 우리 법은 요 소리를 내놨습니다.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아니면 자동 연장이다. 이런 소리 합니다. 자동적으로 연장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요 말이 이제 제일 편하긴 한 것 같습니다. 자동 연장. 자동으로 또 2년으로 연장. 그 소리 합니다. 그리고 요걸 법정 갱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또 이런 소리는 또 많이 쓰기도 한데 법정 갱신 다 같은 소리요. 그입니다. 법으로 갱신됐다고. 법정 갱신. 요 소리는 같이 쓰니까. 근데 법에서는 묵시적 갱신. 아무 소리 안 하니까 묵시적으로 갱신됐다고 그 소리 합니다. 한번 잘 보실까요? 그럼 이제 여기도 이제 2017년도에 그다음에 12월 그다음 20일에 계약서를 써놨는데 그리고 2019년입니다. 2019년 그리고 12월 그리고 여기도 이제 19일이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그냥 20일로 할게요 라고 했을 때 근데 지금 와갖고 아무 소리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 한 12월 12월 한 그리고 10일 정도 되니까 이제 와갖고 나가라 이렇게 나가라 라고 자 그러면 한 열흘 전에 얘기했으니까 정말 나가야 되나? 요 소리입니다. 그게 될까 안 될까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냥 뭐 그냥 요즘처럼 그냥 막 연말에 어디 가서 막 만나고 누구 만나고 깜빡해갖고 이제 와갖고 열흘 남겨놓고 나가라고 나가기는 뭔 나가냐고 자 이미 나가라고 해도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뭐가 됐어? 연장. 이미 연장됐다. 자동 연장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깜빡하면은 자 그러면 우리 법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만기 6개월에서 입니다. 6개월에서 몇월 사이에 6월에서 1개월 사이 1개월입니다. 자, 1월 사이에 그럼 1월 사이니까 최소한 12월 하루라도 딱 지켜라 20일 전까지는 20일 전까지 21일도 안 돼 전까지는 나가라 이런 소리 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미 늦었잖아요. 입니다. 여기서 전까지니까 11월 21일 되자마자 자동 연장 2년 이렇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또 욕하게 생겼다고 그런 시대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이제 황당하겠죠. 그럼 다시 얼마 2021년입니다.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 그 다음에 12월 20일까지 또 연장됐다 라고 얼마라고 또 욕할 일이 생겼다. 저기 최단기간 또 정말 2년 전이라고 살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조심하시게 요거는 임차인이 2년 주장도 되지만 그만한 집이었으면 살겠다고 해도 되지만 근데 두 번째 옆집에 보니까 더 싼 집이 나왔다는 겁니다. 아니면 또 나간 일이 갑자기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 만에 근데 괜히 또 민법 배우신다고 또 뭐 1개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더 특별한 법이요. 3월 3월 후에는 나간다. 나간다 소리도 된다 안 된다. 아주 임차만 골라먹는 재미가 있어갖고 그만한 집이 없으면 그냥 깔고 살아라. 2년. 그리고 옆집에서 싼 집 있으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또 임차인 보호한 거예요. 그래서 3개월 후에는 나간다 소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나간다 소리가 3개월 후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계약을 끝낸다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임차인만 신났네. 이런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 증액. 자, 증액.
근데 여기 증액청구 같은 경우에 요거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잘 모르시면 못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보실까요? 그럼 이제 2차, 그 다음 이제 여기는 이제 18년 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12월, 그 다음에 20일 계약서 써놨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바로 2000, 그 다음에 20년 보실까요? 그리고 12월 20일도 계약서를 2년 써놨는데 한번 보실까요? 근데 이렇게 계약서를 써놨는데 전세금, 뭐 전세금이 한 1억이었을 때, 전세 1억이었을 때 올 수 있겠냐고. 그 다음에 이제 월세로 볼까요? 이제 월세 보증금, 보증금 한 5천만 원입니다. 5천에다가. 그 다음에 월세가 있습니다. 월세도 한 50만 원 정도로 살고 있는데, 살고 있는데, 자, 먼저 첫 번째, 이 계약 기간 중에는 올릴 수 없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법에는 있습니다. 거기는 계약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왜냐면요, 1년만 지나면 물가가 엄청 뛰고 막 변동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 이내는 안 된다고 했을 뿐입니다. 계약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우리 법에도 1년 이내는 증액 청구가 안 된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바꿔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1년이 경과하면 어쩌냐고. 가능하다고요.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증액 청구 안 하고 사셨으면 그동안 자선 사업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은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중개사무소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계약서 쓰니까 그러면 이제 1년 지났으면 올릴 수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라는 겁니다. 왜요? 계약서 다시 쓰면 대수료가 나와요. 하니까 수수료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날짜만 딱 바꿔주고 뭐 날짜 바꿀 것도 없겠네. 전세금만 달라지면 그 전세금만 달라진 거 숫자만 딱 치고 다시 계약서 뽑아갖고 임대 임차 도장만 딱 찍어주면 이건 단 1분도 안 걸릴 겁니다. 그리고 돈이 그냥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주인 귀에다가 속삭이시라고요. 빨리 올리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럼 딱 1년 보실까요? 2019년 그다음에 12월 20일만 되면 그러니까 내일만 되면 얼마? 5% 올려도 이게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다 5% 부담 안 되잖아요. 요소입니다. 5% 얼마가 될까요? 500. 1억이면 500입니다. 5천이 아니라 500. 500만원. 근데 500만원. 그럼 이제 전세 계약서가 1억 500이 되겠다. 요소입니다. 요것만. 근데 만약에 500만원 올릴 돈이 없네. 그러면 월세로 바꿔. 그러면 아까 보증금에서 차임으로 전환. 그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거기까지는 못하고. 그리고 그 만약에 이게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올 거예요? 요 둘 중에서 하나 고를 거예요? 둘 다 올릴 거예요? 이거 아주 애매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아무 소리 없는데 국토교통부는 둘 다 그럽니다. 둘 다. 둘 다. 그 만약에 5천만 원에다가 5%면 얼마일까요? 5, 25, 250. 250만 원 이렇게 올릴 수가 있고요. 이제 보증금 5,250만 원이다 라고 올릴 수 있고 여기다가 또 5%를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50만 원에 5% 얼마일까요? 2만 5천 원. 아 25만 원. 아니 그건 50%고 2만 5천 원. 이제부터는 월세 50만 원만 내면 안 돼. 52만 5천 원 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올려놓고 나중에 이것도 연체가 되면 이제 문제를 삼으면 된다는 겁니다. 올려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올릴 수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두 군데 다. 두 군데 다. 그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말 우리 주택임대차 같은 것은 정말 이런 것들은 정말 잘 배워놓으시면 크게 많이 도움되니까. 한번 여기까지만 일단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상가는 좀 간단해요. 근데 상가도 없고 이거 막 1차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꼭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한번 참고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 465페이지 과밀억제권요. 조금 금액이 많이 인정된다는 과밀. 네, 지금 현재는 서울은 따로 금액이 좀 많고, 아까 우리 세종시보다도 저기 위에 여기서 서울이 좀 많았죠. 서울 하나만. 그것만 1억 천이고, 나머지는 1억이요. 과밀억제권 여기입니다. 갑자기 막 세종도 들어오고 용인도 들어오고 화성도 들어오고 그리고 저 화성이 원래는 기타 지역에 있다가 쟤는 두 단계를 두 계단을 껑충 뛰어냅니다. 화성이입니다. 저 살인사건에 나서 무섭더니 이렇게 무섭게 뛰어올라왔습니다. 화성. 경실입니다. 용인도 아래 있다가 저 파주 아래 있었다가 용인도 위로 올라왔네. 세종도 저기 광역시 옆에 있었다가 위로 올라왔네. 근데 화성은 두 단계 뛰어서 위로 올라왔네. 이런 소리입니다. 나머지 이제 과밀억제권요 쭉 한번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 바글바글, 인구 바글바글 한 지역입니다. 자, 그런 지역은 경기도권에서 상당히 이제 많긴 있지만은 아예 과밀억제권 이제 안 들어간다는 어디 안성이라든지 경기도 이천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안 들어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한번 해보고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